중국은 현재 태풍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일대에 곧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호 태풍 망원은 벌써부터 홍콩에 초속 38m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상륙 전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곧 상륙할 홍콩 앞바다는 위협적입니다.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방파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대 파고는 7m입니다. 선박들은 금세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태풍이 곧 도심으로 진입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미 300mm가 넘는 폭우로 홍콩 한복판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콩의 태풍 경보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넘버 8 이상의 단계에서는 모든 정부 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고 학교들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 금융시장도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 등의 운영도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아무래도 넘버 8 이상의 큰 태풍이 발생한 경우 홍콩 전반의 운영이 멈추기 때문에 홍콩 기상청, 정확히는 홍콩 천문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 전에 태풍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위중한 상황 하에서도 홍콩 천문대, 즉 홍콩 기상청은 오늘 8월 24일 태풍 경보를 시그널 넘버 1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9호 태풍 망원이 이미 광동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시그널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콩 기상청은 당장 시그널을 올려서 홍콩 시민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초속 38m에 이르는 강풍은 지하철, 육상 통로마저 모조리 부숴버릴 수 있으며 곧 초속 38m의 강풍이 홍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속 38m면 길가에 세워진 대형 가로등이 쓰러질 수가 있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또한 중국 남부 지역으로 폭우가 넓어질 것이므로 산샤댐의 붕괴 위기 및 진사강 4개 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철 침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9호 태풍 망원의 진로도를 살펴보면 8월 22일 필리핀 마닐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망원이 중국 홍콩 방향으로 북상 중입니다. 제9호 태풍 망원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 기압 98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7m, 시속 97km, 강풍 반경 31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북북서쪽 약 5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8km 속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망원은 내일 25일 수요일 오전 3시경 중심 기압 98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9m, 시속 104km, 강풍 반경 33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발달해 중국 홍콩 남쪽 약 12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서북 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망원은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서북 서진하다 25일 오후 3시경 홍콩 서쪽 약 310km 부근 육상에 상륙한 후 서북 서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은 이후 베트남 하노이 북북동쪽 육상을 따라 서북 서진하다 27일 토요일 오전 3시경 베트남 하노이 북서쪽 약 55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